나를 포함해서 8명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최순실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사람도 없고 그림자 보지 못했습니다. 혁신과 통합 모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때까지 저도 지킬 것이고 최순실의 남자들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인데 대통령인데 이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침을 뱉고 나는 이런 것은 부부간에도 서로 예의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있는 거고 우리도 상하관계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언제는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다라고 언제는 최태민 씨가 박근혜 후보의 처남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변호하던 사람들이 배낭간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를 포함해서 8명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봤습니다. 나는 정치권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들도 최순실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사람도 없고 그림자 보지